안녕하세요, 그루트. 오늘도 실시간을 켰어요, 리사. 스리스리 말소리 오늘 수요일도 수고가 많으시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수지? 우리 번호 수지? 얼마 전 전화군, 맞아? 그래. 근데 이런 유치원 채널을 네가 웬일로? 고민? 수지, 네가 고민이 있다고? 보디가드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바로바로 살 수 있는 지프트 최고의 부자 수지님께서 있다는 고민이 뭘까? 해결은 못해주겠지만 들어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 뭔데? 좋아하는 애? 너 설마 아직도 봉구가 너한테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헐, 봉구를 드디어 포기하는 구나.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날 이길 순 없겠지? 그래, 그럼 누구야? 누가 좋아졌다는 거야? 뭐, 뭐라고? 훈이? 우리 반 김훈 말하는 거야? 훈이는 지금 우리 언니랑 몰래 사귀고 있는데. 봄에 보면 볼수록 매력있다는 그런 건가? 저기 근데 수지야, 근데 내가 알기로는 훈이가 누구랑 지금 사귄다는 소문이 있던데 넌 못 들었어? 수지야, 훈이는 지분 언니 거란다. 아, 아니라니까. 진짜로 사귀는 사람 있는데. 그럼 네가 직접 물어보던가. 그래, 훈이도 직분 언니로 이제 공개 커플이 될 준비가 됐겠지. 그래. 아, 안 되겠다. 이 사실을 빨리 직분 언니한테 말해버려야 해. 아, 나 바빠서 이만 실시간 끌게. 언니, 지쁜 언니 어딨어? 룰루룰루, 왜 나 불렀냐? 어, 그게 그니까 우리 반 수지가 킁킁. 근데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하, 냄새 맡으면 모르냐? 지금 달고나 만들고 있잖아. 이따 훈이 만나서 같이 핫도그 만들려고. 근데 너네 반 수지가 뭐? 아, 그니까 수지가. 아니야, 아무것도. 근데 언니는 훈이랑 사귀는 거 언제 공개할 거야? 공개? 공개 안 할 건데. 지금 몰래 하는 데이트도 재밌고, 또 훈이 엄마의 우리 엄마랑 친하신데 사귄다고 말하기가 쑥스러워서 나중에 커서 말하려고. 나중에 커서? 근데 내년에? 아니, 중학교 올라가서? 아니, 우리 결혼할 때면 한 25살 정도에? 에이, 뭐야, 지금 훈이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헐. 뭐야, 결혼까지 생각 안 하고 사귀고 있는 거야? 아니, 지금 우리 나이가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다니 뭐가? 너 혹시 아직도 봉구에 대해 확신이 없는 거니? 쯧쯧, 여친이 이렇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봉구는 알고 있을까? 갑자기 봉구가 불쌍해지네. 헐? 아니, 왜 갑자기 잘 지내고 있는 우리 봉구를 불쌍하게 만들어? 어참, 언니나 조심해. 훈이를 찍어둔 애들이 많으니까. 그럼 이렇게라도 알려주자. 그치, 그치? 은근히 훈이도 인기가 많은 줄 알았다니까. 불매라고는 할까? 너 불매고 뭔지는 알지? 바로 우리 훈이 같은 애를 말하는 거야. 뭐야, 우러니 지금 훈이한테 완전히 빠졌잖아. 에이, 이러다가 훈이를 수지한테 뺏기기라도 하면 깨악 수상도 하게 될까. 아마 몇날 며칠을 울어낼 테고, 그 온갖 짜증과 히스테리를 내가 다 받게 될 텐데. 그래, 그렇다면 내가 나서는 수밖에. 수지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야. 바로 뻔하미. 그럼 내가 뻔하미로 변신해서 수지의 마음을 가져와야겠다.
찌뽀뽀지 뽀지 찌뽀 마봐마봐 아빠 남이나 변신 예, 예. 야! 안녕 뽀남입니다. 뽀남이를 변신 성공. 그럼 이제 수지가 뽀남이에게 한눈에 반하도록 해볼까나? 여러분 오랜만에 뽀남이가 학교로 돌아왔어요. 모두들 크게 환영해 주도록. 윤영이 안녕. 응, 나야 뭐 잘 지내고 있었지. 윤영이가 많이 보고 싶었던 거 빼곤. 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지? 오늘 윤영이에게 자극 가는 게 아닌데 실수를. 하아, 멋쓱. 저기 수지가 있네. 수지한테는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고 있잖아. 안녕, 나 수지 맞지? 우리 반 최고의 미녀 우수지. 뭐야, 김치포도 이렇게 느끼한 애였어. 하지만 나의 평온을 집중할 위해선 어쩔 수 없다. 어떻게 하다니, 집포초등학교에서 4학년 2반 오수지를 모르면 간첩 아닌가? 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 이름은 김뽀남이야. 집에서 홈스쿨링을 병행하고 있어서 아주 가끔 학교에 나오고 있지. 갑자기 너랑 친해지고 싶은데 수지는 이번 빼빼로데이에 같이 빼빼로 먹고 싶은 남자애 있어? 수지는 아마 이런 집진남을 좋아할 거야. 빙고, 역시 수지는 센스쟁이구나. 없으면 나랑 사귀자. 뭐지? 안 통하는 건가? 내가 너무 서둘렀나? 그치? 내가 좀 웃기긴 하지. 아... 저기 내일 알려준다고? 그냥 지금 알려주면 안 될까? 내일은 뽀나미를 변신 못할지도 모르는데. 싫어? 그러니까 내가 싫다고? 헐, 이대로 작전 실패인가? 아, 그래, 알겠어. 그렇다면 집보는 내일 학교에 빠져야겠군. 일단 수지의 마음을 훈이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우선이니까. 그럼 이만 실시간 가야.